이 영상은 저당 소스를 직접 다 내돈내산 주고 산 비교 영상입니다. 괜찮은 게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전에 근데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 비비드 키친 제품 영상들도 있으니까 보는 것도 순서는 상관은 없는데 다른 것들도 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그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소스 종류가 조금 많습니다. 만약에 이거 만드느라 조금 고생을 한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 중에 링크가 있는 건 댓글에다 링크를 달고 있는데 여기서 산다고 더 비싸게 구매하시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구매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구성을 살짝 특이하게 좀 더했는데 이렇게 좀 종합표를 띄워드릴 거예요. 가격은 어차피 읽어드리는 파트니까 조금 특이한 점만 짚어드릴 거고요. 맛은 이게 요약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맛평가 안에서 다 보시라고 따로 표기는 안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저당 소스 모음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고려를 했어야 됐던 게 소스는 농축도가 다 다르거든요. 쌈장 같은 경우에는 찍어 먹더라도 이게 푹 찍어 먹진 않잖아. 그래서 미리당 가격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찍어 먹느냐에 대한 관한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최종 구매 여부는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원 뭉크슈 양념치킨 소스는 예스푸드, 벨라 양념치킨 소스는 찬들푸드, IM 소스는 지네들, IM 소스에서 직접 만들어서 유통했고요. 킬로리는 오끼식품, 마이노멀, 고맙당, 저당 쌈장은 모두 특별한 맛 주식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IM 소스의 케이스는 확실히 조금 가격이 저렴해져서 제조원이랑 판매원이 같은 효과를 톡톡하게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던의 맛평가 뭉크슈 양념치킨 소스 윗 알룰로스. 양념치킨 소스 맛이 거의 안 나고 물엿이 연해진 달달한 맛이 주로 느껴져요. 가끔 그 후추향이 팍팍 튀면서 올라오긴 하는데 튀김 음식에 어울리려면 이건 있어야지 하면서 칠리 한 스푼 정도 섞은 후추 살짝 들어간 그 정도의 맛이에요. 짠맛도 거의 없고 맛 자체가 애초에 좀 간이 약해서 애매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밑간이 되어 있는 음식에 찍어 먹으면 좋고요. 오리 훈제로 되어 있는 고기 있잖아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만두 이런 거에 찍어 먹으면 적합합니다. 아무래도 제 입맛에는 소스를 조금 더해줘야 될 정도의 간이라서 애들이 좀 먹기 좋을 것 같긴 한데 맛이 너무 연하고 희석된 느낌이라 양념을 듬뿍 찍어 먹거나 그냥 끼얹어야 될 것 같다는 인상이 컸습니다. 벨라 양념치킨 소스 정석적인 양념치킨 맛이에요. BBQ 양념치킨 소스 리뉴얼 되기 전에 소스랑 되게 유사한 맛인데 이 BBQ 양념치킨에서 아몬드만 빠지면 딱 이 맛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아몬드만 들어갔어도 진짜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고요. 소스 하나만으로도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라 완전 순살 제품에 먹으면 잘 어울린다고 좀 생각하는 소스였고요. 새콤함, 매콤함, 달달함이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엿의 맛이 과하게 찐득하지는 않으면서도 매콤한 맛이 적절하게 더해져서 꽤나 맛이 입에 퍼지는 타이밍이 좀 좋다고 느꼈고요. 달달한 칠리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엔 고춧가루와 후춧가루 맛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돼서 그냥 이거는 다이어트 소스가 아니라 양념치킨 모든 설탕이나 물엿 들어간 소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만큼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IM 소스 양념치킨 소스 일단 IM 소스의 양념치킨 소스 시카고 수플 소스 둘 다 이런 식당 가면 볼 수 있는 그 짜먹는 형태의 통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을 때마다 하나하나 뿌려서 닭가슴살 한 조각에 뿌리고 그 다음 조각에 뿌리고 이렇게 먹는 사람한테 불편한데 전 보통 밑접시에다가 받아 놓고 먹는지라 이 질감과 통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이런 형태의 통은 싹싹 먹을 수 있고 딱히 힘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짜져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리뷰했던 모든 소스들을 통틀어서 제일 묽은 식감이었고요. 찐득하기보다는 살짝 점도 있는 물 정도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양념치킨 소스로 다시 돌아오자면 토마토 계열의 산미가 느껴져서 알룰로스 특유의 단맛이 가려지는 양념치킨 소스의 맛이었습니다. 특유의 단맛 이전에 간마늘이랑 상큼한 맛이 들어와서 꽤나 좀 조화로운 편이었고요. 일반적인 양념치킨 소스랑은 다르게 새콤한 포인트가 있던 소스였거든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맛을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시카고 수플 소스 대놓고 흑후추랑 캡사이신 맛이 나는 소스인데 처음에는 알룰로스 단맛이 느껴져서 사람을 방심하게 한다 그래서 오 이거 수플 소스 이름값을 못하나 할 때쯤 캡사이신의 매운맛이 쾅 찌르더니 맵게 타오릅니다. 단맛과 매운맛이 대조되어서 더 매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매운 정도가 먹기 힘들게 느껴질 정도 아니고요. 신라면 드시는 분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독특한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달달하다가 맵고 칼칼해진다로 재밌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인위적이게 느끼실 수 있는 소스입니다. 캡사이신 맛이 소스
자체에서 강하게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추천하진 않는 소스입니다. 킬로리 바베큐 양념 소스. 참고로 킬로리는 소스의 점도가 전부 다 달라요. 지금 하는 바베큐 양념 소스가 제일 액체 형태에 가깝고요. 매콤 양념 소스랑 매운 양념 소스는 둘 다 어느 정도 점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이 눌러도 막 그렇게 쉽게 변형되는 스타일도 아니고 기울였을 때 소스가 잘 안 빠져. 그래서 바베큐 양념 소스는 그나마 괜찮아. 그래, 얘 먼저 보자면 신라면 분말 스프를 액화시킨 맛이고 라면 스프를 적당히 녹인 듯한 맛이 진짜 정확하게 딱 이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실감나는 묘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끝낼 거예요. 신라면 분말 스프를 액체화시킨 맛, 생라면 부셔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환장할 맛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킬로리 매콤 양념 소스. 가볍게 설탕 물엿 맛이 나는 양념치킨 맛인데 원래 그 시장 양념치킨 맛이 원래는 그냥 살짝 들뜨는 맛으로 끝나는 편인데 얘는 맛의 끝부분에서 살짝 다르거든요. 묵직하고 무겁게 마무리되는 느낌인데 그 달콤함이 끈덕진 사과피로가 들어갔나 싶을 정도의 약간 그런 느낌의 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소스가 끈덕진데 통에서 소스가 잘 안 빠지는 타입이라 먹기 불편했었습니다. 킬로리 매운 양념 소스. 질감은 케첩과 고추장을 섞어서 만든 떡꼬치 소스 느낌이요. 케첩의 입자감과 고추장의 탄탄함이 잘 어우러지고요. 막창집 가면 그 찍어 먹으라고 주는 그 불맛 나는 매운 소스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먹는 내내 들었는데요. 묵직하게 훑고 지나가서 존재감이 확실하고 그 전에 그 훑기 전에 전조도 그 불맛 나는 무게감을 비슷하게 잡으려고 케첩이랑 고추장 섞인 듯한 그 맛, 달달한 맛 자체도 그 세기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먹기 불편합니다. 고맙당 저당쌈장 마이노멀 저당쌈장. 이거는 똑같은 제조원에서 만들었죠. 이건 차이 위주로 가겠습니다. 고맙당 저당쌈장은 참기름이 들어갔어요. 마이노멀엔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고맙당 저당쌈장은 지방이 적은 부위랑도 좀 잘 어울려요. 참기름 덕분에 닭가슴살이나 향이 강하지 않는 고기와도 조합이 좀 괜찮고요. 마이노멀 저당쌈장은 고춧가루와 고추 씨가루가 들어가서 칼칼한 맛이 더 강합니다. 조금 더 고추장 느낌에 가까워서 매콤함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적합해요. 된장 비율은 고맙당이 41.9, 마이노멀이 42.7. 사실상 뭐 참기름이냐 고춧가루냐 요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쌈장은 제가 이거는 이 제품을 안 가리고 엔간하면 좀 먹는 걸 추천하는 바인 게 쌈장에서 기대하는 맛이 여러분들이 단맛을 기대하고 쌈장을 찍어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막 기대하는 맛, 양념치킨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인위적이게 나면은 좀 확실히 아 인위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기대하는 맛이 단맛이 아니라서 다른 걸로 대체된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이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이렇다 할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보셨죠? 뭉크슈는 100g당 1847원, 벨라 양념치킨 100g당 2679원, IM소스 1950원, 킬로리 3068원, 마이노멀 저당쌈장 5643원, 고맙당 저당쌈장 5000원. 일단 쌈장이 가격대가 나가죠? 그럴만합니다. 쌈장은 저 소스들만큼 찍어 먹으려면 입이 얼얼해질 정도로 짜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영양성분에서도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영양성분이 적다고 해서 많이 먹고 많다고 해서 적게 먹 먹어야 된다 막 이런 거 그냥 덜하는 것보다 그냥 내 입맛에 맞을 정도로 먹으면 대충 얼추 칼로리가 비슷해요. 그냥 기존 소스에서 저당 소스로 바꾸는 것만 해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띄워드리면서 우리 한번 봅시다. 뭉크슈 양념 소스는 알룰로스랑 LST를 사용해서 100g당 16.9칼로리, 당류 1.4g이고요. 벨라 양념 소스 역시 알룰로스 LST를 써서 100g당 45칼로리, 당류 2g 들어갔습니다. IM 소스 양념 소스는 알룰로스 거의 단독으로 써서 100g당 47칼로리, 당류 2g 들어갔고요. IM 소스 시카고 수풀 소스는 알룰로스랑 사과 농축액 발효 식초 들어갔고요. 100g당 37칼로리, 당류 1g 들어갔습니다. 킬로리 바베큐는 알룰로스랑 에리스트를 써서 100g당 38칼로리에 당류 2g 들어갔고요. 킬로리 매콤 양념 소스 알룰로스랑 에리스트를 써서 100g당 27칼로리 당류 3g 들어갔고요. 매운 양념 소스 킬로리는 알룰로스랑 에리스트를 써서 100g당 32칼로리에 당류 2g 들어갔습니다. 마이노멀 저당 쌈장은 알룰로스랑 이거저거 많이 들어가죠. 100g당 95칼로리에 당류 1g 미만. 고맙당 저당 쌈장은 자사에서 만든 고맙당 고추장이랑 알룰로스 들어갔고 100g당 90칼로리에 당류 1g 들어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쌈장은 확실히 짜서 저 나머지 저당 소스보다 3배 정도 덜 먹거든요. 그래서 저 칼로리만 볼 게 아니고 이런 저당 소스 종류들, 저당 라인업들은 또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적당히만 드시는 게 좋다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뭐 사냐고? 양념치킨 맛 매운 소스에 쌈장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양념치킨 소스는 비비드키친 소스도 포함한 맛입니다. 우선 양념치킨 소스는 IM 소스로 갑니다. 만약에 내가 플라스틱 통에 있는 거를 먹겠다, 벨라도 충분히 괜찮아요. 맛이 딱 가격차만큼 벨라가 더 맛있긴 한데 저는 이 팩이 마음에 들고 조금 더 저렴해서 IM 소스로 갈 것 같고요. 매운 소스는 킬로리 바베큐 양념 소스 갑니다. 요거는 제가 그 생라면 부셔먹은 걸 좋아하는데 이 소스 그냥 대놓고 MSG 맛이 나거든요. 라면 스프레 액체화 시킨 맛인데 묘하게 끌리더라고. 가끔 그 매운 음식집 파는 곳 가면은 다 먹고서 소스 긁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빈 걸. 그게 저인데 그게 자주 좀 손에 가더랍니다. 그리고 쌈장은 공합당 저당 쌈장으로 갑니다. 이게 참기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방량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전 충분히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외에 제가 말 안 하는 거 안 삽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저당 소스 말씀해 주시면서 벨라에서 나온 파우더 형태 제품 추천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전부 다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이 파우더 형태라는 것 자체가 입안에 넣었을 때 파우더 특성상 이게 섞이는 게 아니라 얹어서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우더는 이게 고체로 만들어내니까 맛이 쎄. 그래서 맛의 조화가 다 깨지는 맛이어서 안 그래도 대체당 소스 써서 인위적인데 너무 그 맛 갭 차이가 커서 저는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트라이 해보신다라 그러면은 액체로 된 소스부터 좀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아니어도 벨라 그 뿌려먹는 소스는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충전해보시죠.